심장이 뛰는 야구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시즌 시작하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. 또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냈던 것 같고요. 고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 분명히 거기에 덧붙여졌던 것 같고요. 또 전체적으로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순위 상위권에 랭크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와일드카드 1차전이라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우리가 시즌 막판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상태에서 포스트시즌을 임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경기 초반에 또한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우철 선수의 말로 홈런으로 발판 삼아서 거기서 역전승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을 야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됐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. 우리 선수들 전체가 이제는 좀 더 가을 야구를 즐기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 또한 뭐 패디 선수가 선발로 등판해 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또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패디 선수도 무슨 태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최대한 팀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또 몸 상태가 100%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은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 구단의 육성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. 그리고 뭐 거기에 또 과감하게 우리가 신인 선수들을 또 경기에 기용하는 것들 그런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팀 분위기가 워낙 젊은 선수와 또 고참 선수들의 융화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움 없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중심에는 손아섭 선수가 분명히 있던 것 같고요. 거기에 또 박민우 선수, 박보롱 선수가 선수들과 잘 대화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목표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뭐 패디 선수하고 테너 선수는 뭐 협상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. 아직 뭐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또 여러 선수를 보면서 지금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육성 유망주들은 아직 우리 팀 자체 내에선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또 내후년 시즌을 대비해서 즉시 전력감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느껴서 송성환 선수는 아무래도 타격 쪽에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. 내야수도 경험했었고 외야수도 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멀티 선수로 분명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느껴지고요. 또 김재열 선수는 저희들 불펜 자원으로의 조금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충분히 메워주고 보강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선발들 자원 그리고 또 불펜에서 선발 자원으로 좀 보직 변경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금 여러모로 좀 열어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 선수들 중에 한 뭐 다섯 여섯 명, 뭐 한 최대한 일곱 명까지는 좀 후보군을 두면서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NC 다이노스가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수들과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높은 무술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랑과 응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가을 야구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내년 시즌에는 팬 여러분들께 또 멋진 경기 또 기쁨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NC 다이노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